안녕하세요. 그림과 종알종알 반버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버전인데도 편집 속도가 빨라서 당황하셨죠? 스미마셍.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그림이 역대 최장 시간 동안 그린 그림이라서 말이죠. 추측해보세요. 몇 시간 걸렸을지. 맞추시는 분에게 칭찬의 박수를. 죄송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그림은 진전시 그림이기 때문에 나 직접 가서 보려고 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내일까지니까 다녀와서 보시길 바란다고 하려고 했는데 썸네일이 이미 완성 사진이네요. 저 잠깐 제 눈을 보시겠어요? 그래도 실물로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으니까 아닌가? 아무튼 봐보시고요. 지금 벌써 엄청난 스피드로 한번 스킵한 후에 펜을 이용해서 저렇게 문짝을 다 그려주고 표지판도 그려주고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엔 진짜 너무 막막했거든요. 색깔을 칠하는데 끝이 안 보이는 느낌이랄까. 그 얘기 아시죠? 손주먹 쥐고 안을 들여다봐라.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미래다.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아크릴 감은 본인이 포기하기 전까진 망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무한 덧칠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무한 덧칠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게 덧칠할수록 예뻐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만두질 못하겠고 눈과 허리와 손은 아파오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영혼을 갈아 그리면서 느끼는 게 정말 매번 이런 퀄리티 아니 훨씬 엄청난 퀄리티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특히 이런 뭔가 직육면체, 정육면체 건물 그리기가 전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정말 존경스럽고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 올라가는 날 기준 이틀 전인 금요일에 이 전시를 주관하시는 카페에서 파리의 밤이라고 해서 작가님분들과 이제 그림에 관심 있는 분들 미리 신청을 받아서 서로 얘기하고 그림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만찬을 즐기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도 아이라서 정말 고민하다가 가게 됐는데 거기서 방치되어 있던 저를 구원해 주신 이분들이 계세요. 먼저 말 걸어주셔가지고 합석해서 함께 됐고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됐는데 정말 많은 생각과 반성과 영감 정말 그런 깨우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그림을 업으로 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그분들은 이제 각자의 직업이 다 달랐는데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엄청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본인만의 철학, 관심사 그런 게 되게 뚜렷하신 분들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림으로 뭔가를 이뤄내려면 더 깊게 많이 오래 연구를 하고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편집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림을 매번 매일 그리지는 못하고 있었고 좀 시간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영상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제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재밌고 좋지만 이게 지금 순서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시간보다 편집하는 시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그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그림 그리는 시간을 더 훨씬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영상이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아보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도 목요일에 올라오는 빠른 버전은 그거는 그래도 유지를 할 것 같은데 이 밤 버전은 조금 보류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갑자기 사라지진 않을 테니까 네 그래도 한번 고심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의 주제는 물빛 해후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왜 물빛 해후냐면 낮버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시의 가장 큰 주제가 Love Me 파리 그리고 Unmovable Beast라고 움직이는 축제였어요. 사람마다 움직이는 축제가 굉장히
아시겠지만 저는 조금 어떤 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 그리고 어떤 게 예쁠까, 그리고 어떤 게 발이 같을까, 제가 지식이 많이 없어서 많이 서치를 하다가 이번엔 추상화가 아니라 좀 이렇게 풍경화를 좀 하고 싶었어가지고 파리 사진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에펠탑은 너무 유명한 거기 때문에 조금 끌리지 않았고 흔하지 않은 게 있나 싶어서 찾아보다가 이게 한 파리에 있는 건물인데 아, 느낌이 너무 예쁘고 뭔가 이 사진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사진을 바탕으로 제가 구도를 편집하고 색감을 조정하고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본 거고요. 이게 비가 오고 나면 물웅덩이가 생기고 이게 빛에 반사되면 저렇게 빛이 아른거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왠지 움직이는 느낌이 든달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찰랑찰랑거리면 이 빛도 같이 불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너무 예쁘다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사람을 그리기 어려워하는 것도 있고 사람을 그리는 게 그렇게 끌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우고 뭔가 늦은 밤 유령들의 축제, 물과 빛만의 축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텅 빈 느낌을 내봤고요. 그래서 진짜 온전히 물과 빛이 오랜만에 만나서 파티 축제를 여는 그런 느낌이 생각이 나서 제목을 물빛 해후라고 지었습니다. 해후란 한자가 어감도 예쁘고 뜻도 너무 좋아서 그렇게 지어봤고요. 다시 한번 홍보를 하자면 성신여대역에 있는 VVS 뮤지엄이라는 카페고요. 제 그림은 1층 제일 높은 곳에 배치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구경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구경 오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8시간 반의 대장정의 그림이 끝났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제목이 나와있어요. A Movable Fist John이라고. 원래 저게 동행금지 X자로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표시였는데 각색을 해서 파란색 동그라미로 바꿔서 이제 그들만의 세상이다, 여기는 움직이는 축제의 존이다 라고 각색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시고 저는